제12장입니다. 맵플러립과 10원. 두 가지 일을 우리 공부할 거예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좀 길지 않은, 짤막합니다. 같이,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먼저 맵플러립하고, 맵플러립의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모듈을 PLT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 그게 공식적인 내용이니까. 그리고 10원이라고 하는 것도 가져왔어요. SNS라는 이름으로 가져오고, 팬더스와 numpy도 가져왔습니다. 네 개를 모두 가져왔어요. 그럼 얘들이 뭘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univariate plot. univariate이라고 하면은 뭐 변수가 하나만 있는 거예요. variable이 하나만 있는 거라는 형태이고. 그래서 데이터에서 linspace 해서 이런 게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먼저 이거 np는 numpy고, 그리고 linear space입니다. linear는 linearly spaced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형, 직선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시작하는 지점, start와 다음에 끝나는 지점, stop, number, default 값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시작하는 지점은 np.-np.e, 예, np, numpy입니다. numpy의 const e죠. e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2.7183이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2.7182811 쭉쭉 나가는데 그냥 2.7183 뭐라 하죠. 그리고 시작하는 지점이 그 마이너스고 끝나는 지점은 플러스 2.7183. 그리고 이걸 100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간격을 100개로 나누고 엔드포인트도 true, true로 하는 경우와 false라는 경우 둘 다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예요? 판다스로 치면은 시리즈고, numpy로 치면은 벡터죠. 그죠? 벡터 데이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plt plot 해서, np에 sin을 불러왔습니다. sin과 cosine, 우리 중급 2년차, 중급 3년차 기하, 삼과 감수,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삼과시 바랍니다. 그죠? 중급 3년차의 삼각함수, 트라이앵귤러.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었어요. 데이터를 하면은 그러면은 PLT 플러스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메모리에 있어요. 메모리 속에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 그것을 모니터 위에 보여주는 게 쇼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런 그래프가 도출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할 것들, 맵플러립의 파이플롯, 10원 이런 것, 이 두 가지는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그림입니다. 다른 그림인데 똑같은 그림인데 이번에는 np 코사인이에요. 코사인이고 이번에 r하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r은 레드란 뜻이고 뒤에는 대시는 점선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대시 두 개면 점선 두 개가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된 게 이겁니다. 대시와 점. 그죠? 대시, 그림에 대시, 빨간 그림을 보시면은 대시가 있고 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시와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색상은 R.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코사인 곡선이고 위에는 사인 곡선.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다음에 이번에 샘플 사이즈 10만 개이고 np random r and land예요. np random r and가 아니라 land예요. land. 그리고 land n 하고 둘로 했습니다. 얘는 유니폼이고 얘는 노멀이에요. 그래서 샘플 사이즈 10만 개의 랜덤인데 랜드와 랜드 n은 뭐가 다르냐니까 랜드는 말 그대로 간격이 일정한 숫자들. 그리고 노멀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정규 분포. 그리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그러한 거예요. 차이겠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분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DF 빈즈 뭐 패치에서 히스트, 유니폼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이고 옵션을 여러 가지 주고 있죠. 덴스티 트로 쭉쭉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거 유니폼 한 것은 요것을 바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0과 1 사이의 숫자가 유니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랜드입니다. 그죠? 랜드이고 그리고 랜드 n은 뭐예요? 랜드 n은
요겁니다. 전기분포로 가지고 있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우리 지난 에피소드 공부할 때 랜드 N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룰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랜드와 랜드 N은 이렇게 차이 납니다. 샘플을 뽑을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렌지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 위에는 0에서 1 이렇게 두고 있죠. 각을 바꿔가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즈도 20인데 20 외에 다른 것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히스트의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옵션, 다양하게 옵션을 바꿔가면서 한번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히스트에 대한 요 나와 있죠. 그래서 빈즈, 레인지, 덴스티, 웨이트, 큐뮬러티브, 바텀, 히스트 타입 바, 얼라인, 오리엔테이션, 브리티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요걸 다 익힐 필요 없어요. 다 익히고 다 배워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자주 쓰는 것은 자주 쓰다 보면은 자주 보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익혀져요.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겠다 라고 한다면 모르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 있는 걸 다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거 컨스트 이값 이거죠. 그리고 밑에 바 플러스도 볼까요? 바 플러스는 이번에 스테이트라는 이렇게 리스트 있고 파퓰레이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바를 스테이트 파퓰레이션 쇼 했습니다. 이게 X축, 이게 Y축이 되죠. 그러니까 X, Y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SNS로도 할 겁니다. 이번에 위에는 PLT바로 하는데 SNS를 쓰게 돼요. SNS가 우리가 뭐였나요? SNS는 C번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맵플롤립과 C번 둘 다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라이브러리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C번을 훨씬 좋아합니다. C번이 훨씬 더 간결해요. 간결하고 심플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필요한 것만 딱딱 쓸 수가 있죠. 근데 맵플롤립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걸로 봤습니다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너무 많아요. 이걸 언제 이걸 다 익혔어 이걸 다 하나 싶은데 C5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단순한 만큼 어떤 정교한 제어는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뭐 정교한 제어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 요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있죠? 얘는 맵플롤립으로 그린 거고 밑에 있는 것은 C번으로 그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C번과 맵플롤립으로 그리는 것이 딱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문법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죠. PLT는 맵플롤립이잖아요. 얘는 요렇게 적고 그 다음에 바플롯, 이름이 바플롯이에요. 메소드가 서로 간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를 주는 방식도 좀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히스토그램과 덴스티 플롯, 이번에 마찬가지 랜드 앤 가우시안입니다. 이번에는 10만 개의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이번에는 얘는 맵플롤립이고 얘는 시본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번도 보시면 굉장히 뭐가 많아요. 많긴 한데 우리가 쓸 것은 여기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자주 쓰는 것은 결국 자연스럽게 익혀지니까 학습에 부담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가우시안 분포죠. 가우시안 분포니까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이건 지금 PLT 히스트로 그린 그림이고 밑에 있는 요 녀석은 요거죠. SNS dist plot. 디스트리뷰션 플롯의 약자예요. 히스트를 만약에 지금 폴스가 되어 있는데 이걸 트루로 주게 되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와요. 한번 해볼까요? 트루 해서 돌리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밑에 보이시나요? 그래프 안쪽으로 히스토그램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박스와 휘스퍼 플롯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가우시안이죠. 랜덤입니다. 랜드엔 해서 박스 플랫. 그리고 SNS 그러니까 10원도 마찬가지. 그거예요. 저 박스 플랫 이름 똑같습니다. 문법도 똑같죠. 그죠? 그래서 돌려보시면 위에 것이 맵 플랫 립이고 아래에는 요 10원입니다. 그죠? 그림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위에 박스 플랫은
디폴트가 버티컬이에요. 예, 나중에 시그너츠 들어가서 보시면은 얘는 디폴트 값이 버티컬이고, 그리고 얘는 디폴트 값이 C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호라이즌틀입니다. 그래서 서로 디폴트 값이 좀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티베리엇, 지금까지는 유니베리엇을 봤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멀티베리엇,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둘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랜덤에서 샘플, 이번에는 랜덤 샘플이네요. 해서 100개, 100입니다. 그리고 Y는 요렇게 했습니다. 요것이 각각 가지고 있는 유니폼은 랜드와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 0에서부터 0.8 사이에 에서 100개의 숫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백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엘리먼트가 100개인 백화죠. 그죠? 유니폼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 각각의 1을 더하고 다음에 이 X를 as array, array로 바꿔준 다음에 뭐 array, 원래 array인데 뭐 굳이 바꿔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X 그대로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0.9를 곱한 값에 1을 더하고 뭐 이렇게 해서 Y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냥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냥 서로 다른 X값과 다른 Y값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X라벨 X, Y라벨 Y에서 스캐틀 플롯, 우리 통계학 시간에 공부했던 스캐틀 플롯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맵플롯립으로 그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C번으로 그리는 것하고 그죠? C번 할 때 조금 다르죠? SNS 스캐틀 XY고 얘는 렉플롯이에요. 렉플롯은 리그레션 플롯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X equal XY이고 Y, fit regression true도 있고 나중에 이거 false로 넣어서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리그레션 라인입니다. 그죠? 리그레션 지금 이걸 true로 주잖아요. 이걸 false로 주게 되면은 false로 주고 하면은 돌리면 리그레션 라인이 없이 그렇게 나오죠. 둘 다. 그죠? 위에 거는 맵플롯립, 밑에는 C번.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런 그러니까 X와 Y 값 사이에 어떤 분포를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Y 값을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Y 값을 다른 식으로도 한번 조작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렇죠? 사이즈도 고쳐보고 이 값도 0.8이 아니라 1.8이나 2.8 혹은 10이나 20으로 넣어보도 보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프가 달라지는지 해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pairwise scatter plot입니다. 마찬가지로 랜덤이고 가우시안으로 100 곱하기 6입니다. 로우는 100개이고 칼럼은 6개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매트릭스를 만든 거죠. 그죠? 이건 MP의 매트릭스 만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 데이터 매트릭스를 다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줬어요. 그죠? 바꿔줬고 알파값 다음에 피글 사이즈 이 피그 사이즈는 그림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다이어그널 KD 등등 옵션이 있는데 해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그림을 보시면은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뭔가가 요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 밑에 하나 더 보죠. 요것을 C번으로도 그려볼게요. C번으로 그리게 되면은 SNS 페어 플롯에서 요렇게 PD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끝납니다. 간단하죠? 요렇게 여기 C번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위에 거는 맵플롯립이고 랜덤 넘버 100개 곱하기 6이에요. 그래서 요건 지금 뭔가 옵션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C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되게 단순하죠. 그죠? 그래서 C번이 훨씬 더 우리가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장에서는 다루기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맵플롯립도 아주 좋지만 C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그림이 뭐냐? 이 그림이 뭐예요?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가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추가해보죠. 데이터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0 곱하기 6짜리 뭐예요? 이거 매트릭스잖아요. 100 곱하기 6. 그래서 각각의 칼럼들 간의 상관관계를 스케트폴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스케트폴드 여섯 개의 칼럼을 이용해서 스케트폴드를 그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그림이 다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가려졌습니다. 화면 이렇게 해서 가려져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요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숫자를 바꿔가면서 여기 숫자 있잖아요. 여기 숫자 있는 것들 바꿔가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도 바꿔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도 바꿔보고 바꿔가면서 요 그래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